제가 지금 많이 긴장해서 그런데 말이 엉킬 수도 있고 버벅거릴 수 있어요. 애교를 봐주실 수 있죠? 혹시 여러분이 만약 자신을 표현해야 할 작품을 만들어야 한다면 소재를 어디에서 찾으실 것 같으세요? 온전히 자신의 것이면서도 차근차근 차곡차곡 쌓여 자신을 표현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저는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고등학교에서 미술과를 다니면서 자신의 개성에 대해서 참 많이 고민을 했어요. 제가 제 그림, 제 작품을 어떻게 하면 남들과 다르게 표현할 수 있을까? 그러다가 저는 제 추억에서의, 아니, 제 시골에서의 추억을 떠올렸거든요. 잠시 이 사진들을 보실게요. 제 어렸을 사진들인데요.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저는 목장을 하는 가정에서 태어나 소들과 함께 자랐어요. 되게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소들과 함께 가까이서 자랐거든요. 저희 집에 소들이 몇십 마리 있었는데 거기서 다 모두 기억나는 건 아니고 그 중에 몇 마리만 진짜 진하게 기억이 났는데요. 그쵸, 송아지 아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해요. 아에는 저희 온 가족의 마음을 조마조마하게 했던 송아지였거든요. 왜 사람이 아기가 태어날 때는 자궁 안에서 아기 머리가 아래쪽에 가 있어야 순서할 수 있잖아요. 모르시는 분들은 아세요. 왜 컴퓨터 받지 않으셨어요? 아무튼 소도 마찬가지예요. 소도 머리가 먼저 나와야 다 제대로 안전하게 태어날 수 있거든요. 근데 아해 같은 경우는 그게 아니었어요. 그때 마침 설날이었는데 가족 온 가족이 아이가 태어나게 기다리고 있는데 아이가 다리가 먼저 나왔는데 머리가 안 나오는 거예요. 아, 그때 되게 아차했는데 그럼 그 나온 다리에 끈을 묶어서 당겨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빠랑 엄마랑 오빠랑 거기에 고모고모분들까지 모두 아이를 당기는 데 힘썼어요. 그래서 되게 땀 뻘뻘 흘리며 당겼는데 아이가 쑥 나왔는데 그때 새해 첫날부터 애들 제대로 치웠다고 그래도 제대로 태어났으니 우리도 올해는 제대로 잘 보낼 거라고 했던 되게 즐거운 기억이 있어서 남아요. 저 같은 경우 되게 조마조마하게 태어나는 걸 지켜봤고 아이라는 이름도 지어줬고 우유도 먹이면서 튼튼하게 자라는 걸 봤기 때문에 더 기억에 남아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한 번은 소가 단체로 탈출한 적이 있어요. 그때는 소가 60마리 넘게 있었거든요. 밤에 자려고 다 씻고 잠옷을 갈아야 되는데 갑자기 오빠가 헐레벌떡 뛰어들어와서 그냥 빨리 나와보래요. 그래서 뭔 일인가 하고 문 밖을 봤는데 저희 집 구조를 보시면 집에서 문을 열었을 때 우리 안에 있는 소들이 보일 수가 없어요. 근데 이렇게 소가 나와 있어서 문 열었을 때 멀뚱멀뚱 쳐다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빨리 옷을 갈아입고 소를 모을 때 사용하는 하얀색 봉을 떠서 워이 워이 돌아왔고 겨우 여수 우리에 손을 가버렸어요. 그때 밤 소를 계속 몇번 세야 되니까 밤을 홀딱 새기도 했고 되게 짜증도 많이 냈기도 했는데 어떻게 제 지금 기억 속에 남아 있어서 소에 대한 추억으로 이렇게까지 설명드리게 됐네요. 저희 집이 목장을 하여서 소를 키우기도 했지만 저도 키웠어요. 제가 어렸을 적이어서 농사일을 하거나 그런 건 아니어서 기억도 많이 없는데요. 대신 막 동화에서 잘 말해주듯 황콩사태벼라든가 이글스로 고개를 숙이는 벼 그런 것들을 제가 직접 보면서 자랐으니까 친구들이랑 말할 때그 느낌이랑 제 느낌이랑 좀 다른 것 같더라고요. 되게 가을에 이렇게 울렁이는? 황금빛 줄렁이는 벼들을 보면은 제가 짓지도 않았는데 괜시리 뿌듯하고 되게 여행 가다가 눈 같은 거볼 때도 뭉클하기도 하고 엄청 그립기도 하거든요. 네, 제가 벼 그리고 쌀이 진짜 기억에 남아있는 이유가 있는데요. 사촌언니를 따라 한번 미술학원을 간 적이 있었어요. 그때 신세계라는 그곳에 느낀 그 이후로 또 발을 들여놓게 됐는데 한 번은 그곳에서 쌀 모자이크를 한 거예요. 모자이크 다들 아시죠? 조그만 걸 가지고 점점 큰 작품을 만드는 거잖아요. 네.
바가지 이런 예쁜 색깔을 주는 게 바닥에 있더라고요. 그걸 이렇게 종이 하나하나 붙여서 하는 수업을 했는데 그 어렸던 저한테는 그게 너무너무 재밌었나 봐요. 지금 네, 얼마나 재밌었는지 몰라요. 네, 떨려요. 아까 제가 맨 처음에 혹시 질문하신 거 기억나시나요? 작품을 만드실 때 어디서 구상을 하시지? 이게 사실 제가 작년에 저에게 수도 없이 많은 질문을 했던 질문인데요. 끊임없이 했던 질문인데요. 미술을 하면 미술과여서 미술 전시회를 해야 되는데 그때 내려면 작품을 완성해서 내야 돼요. 그때 저는 소아쌀에 대해서 소아쌀이라는 추억에서 저를 찾고 제 작품을 찾았는데요. 삶의 일부분인 소와 제가 함께 있는 모습을 쌀로 같이 하면서 했거든요. 아 근데 되게 회의감이 제가 좀 전에 쌀로 했다고 했잖아요. 회의감이 드는 게 이만한 쌀을 가지고 이만한 캠퍼스였거든요. 거기에 이걸로 1리터 붙였어요. 정말 하면서 근데 어렸을 때 이게 왜 재밌던 거지? 하면 되게 진짜 후회도 많이 하긴 했는데요. 그때 친구가 저를 되게 불쌍했나 봐요. 그런 분들에게 그래서 이런 사진들을 남겨줬거든요. 이게 다 일일이 붙이고 있는 사진들이에요. 딱하죠? 저도 딱해요. 네. 그래서 그래도 후회도 하고 힘들기도 했지만 쌀이라는 그런 재료를 가지고 한 사람은 나밖에 없으니까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끝까지 완성을 했습니다. 그 작품이 지금 이건데요. 와. 제목은 나의 살던 고향은 이제는 그리운 나에서 그리운 나의 목장입니다. 저에게는 너무 소중한 그리고 김소연이라는 사람을 이루는데 가장 큰 부분인 어렸을 때 추억으로 만들어진 작품이에요. 가끔 이 그림을 보면 되게 뿌듯하기도 해요. 입시 미술처럼 정물화를 그린 것도 아니고 누가 이 만든 것을 내가 모작한 것도 아니고 오직 저로서 김소연이니까 만들어낸 작품이잖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작품을 만들거나 또는 작품 말고도 저만의 색깔을 찾을 때 다시 추억을 되돌아보려고 해요. 추억이 차곡차곡 쌓여서 저라는 예술 작품을 만들 수 있으니까요. 저는 지금 이 질문을 마지막으로 저의 이 강의를 끝내고자 합니다. 당신의 소아쌀은 무엇인가요? 감사합니다.